알았어. 이렇게 보면 돼요? 한국에 앉아 이 사람 속상 같아요. 이 사람이요. 자꾸 자꾸 도가니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독당이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줘. 혹시 미스터 트롯 알고 계세요? 못나. 나는 못나. 트로트는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해 나는.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난 별로 노래 안 좋아해. 아,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어떤 분이에요? 할머니가 노래 좋아해 더. 어, 그러면은 할머니가 좋아할 수 있는데 요즘 미스터 트롯에 임영웅, 영탁 씨가 이 두 분이 엄청 핫해요. 바쁘대. 두 분 사주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. 바빠. 바쁜데? 정신이 없어. 근데 여기 몸도 안 좋다. 몸이 안 좋다. 목 관리 잘하라고 그래. 맨날 노래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목 관리 좀 잘하대. 목이야가 아야야야야야. 네. 자꾸 성대, 요 성대, 성대도 아플 수 있대.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고 피곤해. 너무 피곤. 잠은 못 자나 봐. 잠 못 자서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잠 좀 자라고 그래. 잠도 못 자. 그리고 이 오빠야가요. 자꾸요. 막 우울해하고요. 속상해하고요. 막 바쁜 건 좋은데요.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치여서 속상한 일이 많으라고 그래요. 막 이렇게만 뭐라고 그래요. 나는 그게 아닌데 한국에 앉아 이 사람 속상 같아요. 임영웅 씨요. 속상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속상하게 하지 마. 이 사람 왜 자꾸 힘들게 살았는데 네. 지들이 뭘 안다고 지들이 뭘 안다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냐.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. 그러니까 바보 같아. 버튼...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막 네. 뭐라고 그랬어. 네. 이 사람이 되게 마음 아팠대.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줘. 이 사람이요 자꾸 네. 도가니하고 그랬어요. 도가니하고요. 마음이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적당했다고 그래요. 돈 벌면 뭐해.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일도 없는데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? 그래 아니야. 그냥 네. 웃어야 되니까 웃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야한테 잘하고 네. 싶어서 그랬대. 여기야 엄마야한테 네. 잘하고 싶었대. 나 이 아저씨 잘 모르는데 네. TV에서 두 번인가 봤는데 네. 지금은 웃고 있어도 네. 독당한 게 많아라 그랬대. 역으로 영탁 씨는 조금 어떨까요? 영탁 씨는 이제 83년생이고요. 음력으로 6월 23일 생입니다. 뭐가 신이 있나 봐. 신이 있나 봐. 그래서 네. 앞을 탁 이게 있어. 에어 싸는 그게 있어요. 옹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 들고 있어서요. 네. 테두리로요. 이렇게 감싸안고 있어요. 여긴요. 할아버지가 지켜줘요. 근데 있잖아요.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봐주고 있어요. 말 그대로 이 사람 머리 대빵 도와요. 누구한테도 절대 지기 싫어하는 사주팔자 들고 있고요. 네. 말 그대로 누구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요. 사람한테 미운털 안 박히게끔 자기가 아주 유도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뭘 하더라도 끝까지 뭐랄까 부침증도 좋고 노력도 잘하고 지략가? 머리가 대빵 도운 사람이에요. 근데 그래서 네. 막 있잖아요. 막 뭐 주는 거 대빵 좋아해요. 막 이 사람도 챙겨주고 더 사람도 챙겨주고 막 뭘 주는 거 좋아하고요. 네. 절대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관리 투철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. 아주 자존심도 세고요. 자존감도 세고요. 그리고요. 누구한테도 뭐랄까 해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렇게 테두리가 딱 있어요. 그 아저씨 옆에요.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게 딱 보여요. 그래서 뭐라 그럴까 완전 장군 사주예요. 장군이 뭐야?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.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야.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들 옆에서 많이 거느릴 사주예요. 나중에 그 아저씨는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끌려다니면서 막 뭐라 그럴까 이거 나도 해줘요 막 이런 말 할 거예요. 나 뭔지 모르겠는데 막 나도 이거 해줘요 막 그럴 거예요. 영탁 씨 가족분 중에 네. 무속인이 아씨 무서워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처음에 좀 안 보였어요. 있다고 가족띠가요. 네. 있잖아요. 아까도 말했지만 할아버지 둘렀고요. 네. 그래서 저기 막 잘 웃고 있잖아요. 근데 가족띠여 있잖아요. 뭐 가끔 뭐랄까 말 안 하고 되게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. 사람은 간파를 잘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요구를 하는구나.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구나. 그래서 내가 아까 지략가라고 얘기했잖아.